언니 다 딸까나? 띠리리리 어떡해. 일단 숨어요. 체크. 혜숨 언니 방에 있어요? 혜숨 씨가 문을 여는데 문틈 사이로 보이는 실루엣도 익숙한데. 야, 왔어? 유비야? 뭐야? 미안해요. 일단은 나가주세요. 제가 이따가 연락드릴게요. 5만원 줘야죠. 이걸 이렇게 은근슬쩍 안 주고 간다고? 야, 5만원 주기로 했잖아. 아니, 이게 뭐야? 내 5만원! 에이씨, 지갑 너무 놀라서 챙겨 나오는 걸 깜빡했다. 아, 그 안에 현금 들어있는 거 걸리면 안 되는데. 현금 없는 척 하면서 5만원 달라 한 건데. 아, 진짜 나란 놈 왜 이렇게 질질와진 거야. 아까 분위기가 영 이상했으니 후딱 챙겨서 나와야지. 문을 두드리던 찰나 집안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온다. 아니 언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얘가 말하던 스트리머가 언니였을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그건가 보네. 연습생인데 스트리머였나 보니. 몸이 안 떨어지는데로.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죠. 언니 어차피 진심 아니잖아요. 언니가 뭔데 얘를 갖고 놀아요? 뭐? 갖고 논 거 아니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나랑 그분 사이 돼서? 뭘 아냐고요? 언니가 꼬링치는 거. 나도 싸워 얘들아. 진짜. 아, 누구랑 사귀지? 먼저 5만원 주는 사람이랑 사귄다. 선착순 한 명. 5만원 먼저 주는 사람하고 사귈게. 아, 애소님 아유, 우시는데 죄송한데 지갑을 놓고 가서. 아니요, 저 못 들었어요.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뭐 싸우고 뭐 그런 거 하나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여기 지갑 여기 이제 올려져 있었거든요. 이것만 가져가려고요. 근데 지갑 여기 혹시 이거 신용카드 중에 빨간 색깔 신용카드 못 보셨어요? 아니 의심하는 게 아니고 원래 제가 신용카드 두 개 넣고 다니는데 하나가 없어서. 아, 분실 신고하면 다 걸린. 아니에요. 아, 이게 진짜 신용카드를 가져가셔도 나중에 이력이 남아서 분실 신고하면 걸리는 거 알죠? 아, 아니요. 가져갔다는 건 아니고 나중에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아니야. 아, 아니면은 뭐 갈게요. 예. 진짜 아니야. 갈게요. 귀염짱 세아님 미안해요. 진짜 잘 지내셔야 해요. 어떻게 이렇게 일이 꼬인 거야. 잠깐이나마 혜섭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혜섭님은 나에게 따뜻했다. 하지만 내 주제에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다. 잠깐 생각해보니 아직 이 사실을 아는 건 비아뿐이다. 비아는 친한 친구니까 내가 부탁하면 비밀로 해줄지도 모른다. 일단 유비아를 만나서 자초지종 들어봐야겠다. 또 혜섭 언니 때문에 만나자는 거야? 여보세요? 네, 내 카드 정지 때문에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그 마지막에 카드 내역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아, 은평구요? 아, 그쪽은 이제 우리 솜님이 사는 지역이긴 한데.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혜솜님이랑 만나서 이야기 해봤는데 그냥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진짜 사장님한테 아직 말하진 않았어. 그냥 죽이려고 그렇게 말한 거야. 그래? 다행이다. 그럼 사장님한테 솜님이 내 카드 가져간 것도 다시 돌려주면 안 되냐고 전해줄 수 있어? 전해달라고 말 좀 해주라. 혜솜 언니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방송까지 했는진 모르지만 그래도 언니는 정신 차려야 돼. 우리 다 같이 데뷔하는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연습도 안 나오면 어떡해. 그래도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나랑 희솜 언니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이랑 회사까지 다 걸려있는 문제라고. 그건 그렇긴 해. 그런데 너네는 아직 연습생이라서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은평구에서 자꾸 카드 내 여기 와가지고 아니 카드가 내가 진짜 그거 없으면 안 되거든. 오케이 좋아요. 그치. 그리고 아이돌 연습생이 절도와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건 이미지 관리에 5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그러니 선처해 드릴 테니까 빨리 가능하면 내 지갑 카드 현금 그리고 나한테 주실 5만원 돌려주셨으면 좋겠어. 왜 울어? 넌 진짜 눈치도 없다. 맨날 만나면서 얘기 들어주고 티도 내는데 나 너 좋아해. 그래서 데이트 나갈 때도 완전 이상하게 답해줬던 건데 넌 진짜 귀염장새야. 완전 바보야. 그래? 비아가 날 좋아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 그런데 주어가 나인 거야? 아니면 나의 카드인 거야? 아이씨 비아짱! 비아짱!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오 당연히 나지. 너를 좋아하고 싶어서 카드를 썼는데 이년이네! 잡았다! 범인 잡았습니다! 범인 잡았습니다! 에휴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서 뭐하겠냐. 이 진짜 내 카드 여기 떠보기 은평구점 니냐? 그래도 난 지금은 패트리코가 성공적으로 데뷔할 수 있게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어. 물론 나도 너의 꿈을 항상 응원해. 그치만 위에 너가 직접 진술한 카톡 내용은 내가 참고 자료로 제출을 해야 할 것 같아. 어제 저녁 엽기 떡볶이 은평구점 총 23,600원 23,600원 통장으로 이체해 주길 바라. 좋아요. 그런 말 안 썼으면 좋겠어. 너가 그렇게 혜솜 언니 도와주고 싶으면 선택해. 첫 번째, 혜솜 언니가 방송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내가 사장님한테 진짜 혜솜 언니가 방송했다는 걸 말하면 아유 호감도 20 비아짱! 와 이거 호감도가 안 돼서 안 돼!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벼운 사이인 줄은 몰랐네. 에 비아짱 야 비아야 갈게. 아유 어디 가냐. 아 내가 뭐 한 거지. 아이씨 비아가 내 인생에서 아예 떠나버린 느낌이다. 이게 극단적으로 나올 줄 몰랐는데. 비아가 사장님한테 제가 방송하고 있다는 거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결국 계약 위반으로 전 잘렸고요. 아무리 연습생 생활이 힘들었다지만 몇 년을 열심히 연습했는데 나도 데뷔하고 싶었어요. 세아님이 왜 멋대로 내 인생을 결정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아니 혜솜씨 이게 아닌데. 황급히 답변을 보내려고 했지만 메시지가 보내지지가 않는다. 아무래도 이미 혜솜씨는 날 차단한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손목은 오랜만에 방송을 켰지만 나는 방송에 들어가지 못했다. 방송방에서도 차단이 되어 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혜솜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용짱짱 새하트로 아이디를 새로 봐서 안녕하세요 한번 들어가면 되겠나요? 혜솜님 저 혹시 변하셨어요? 저 기용짱 새하인데 아니 채팅이 안 쳐지더라고요. 아이씨 사라진 그녀들 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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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오케이 할 때까지 들이댄다. 여기서 비아 호감도 마이너스 20만 안 했었으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